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례장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또 저녁 시간 이제 밤에 기포만 가죠. 기포만 가는데 요즘 보니까 해가 그렇게 빨리 지질 않아요. 보니까 저녁 한 8시 정도 돼야지만이 어둠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까지는 뭔가 밤 같지가 않아요. 해가 길어진 느낌이 확실히 들긴 드네요. 예전에 겨울철만 했어도 한 새벽이 아니라 밤 5시만 되면은 어두컴컴 했는데, 오후 5시만 되면은, 밤이 아니고 오후 5시만 깎는데, 요즘은 해가 일찍 뜨고 또 늦게 지니까 역시 여름이 오구나 하는 걸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하루였고, 땀도 흘리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하루를 잘 보낸 것 같아요. 잠시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어요. 투자의 길은 진짜 멀고도 험합니다. 험한데 어떻게 하면은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런 숙제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뭐 차트를 분석하면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재무제표를 잘 보고 해야 할까? 아니면은 뭐 직접 찾아가서 탐방 등을 잘해서 내 꼼꼼히 뭐 분석을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요. 아니면은 직접 회사 찾아가는 걸 떠나서 뭐 이것도 저것도 다 한번 이렇게 서로 섞어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들고, 아니면 방송을 잘 들어가지고 저 사람처럼 똑같이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워낙 요즘은 뭐 전문가들이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다 전문가야. 우리가 참 비속어지만은 뭐 개나 소나 다 전문가다. 다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홍수의 그 과잉이라고 해야 돼. 과잉 공급. 홍수의 정보의 과잉 공급. 홍수의 과잉 말고 참. 홍수처럼 그 막 밀려오는 것 같아요. 정보가. 공급 과잉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건지.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알짜배기 정보를 잘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박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딱 필요한 것만 딱딱딱딱 발췌해가지고 내 것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더 헷갈려요, 더 헷갈려. 결국 나중에 보면 그게 생기더라고.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 판단, 결정 장애가 생겨요. 결정 장애.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요즘 팔만전자를 찍고 있어도 부족하죠. 부족한데 그 삼성전자도 좀 하이닉스처럼 팡팡 올라가는 거 아니냐. 펌핑 한번 올라가야 펌핑 막 늦듯이 하는 거 아니냐. 크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결국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600만 주주들은 속 타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고, 근데 개미들이 너무 많아. 600만이면 너무 많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한 100만 명이면 딱 좋은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힘들어요. 오늘도 0.42% 300원 상승을 했는데 71,800원의 장을 마감을 했죠.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지만은 삼성전자 주가는 3일 연속 71,000원대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습니다. 계속 횡보를 하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주가가 빌빌되지 하면서. 특히 오늘 개인들은 간만에 순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102억 정도 이제 순 매수를 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팔았는데 좀 샀습니다. 외국인도 1093억이나 이제 순 매수를 했어요. 오늘은 삼성전자 좀 많이 샀습니다. 하지만 기관 애들이 이제 고춧가루도 뿌립니다. 제가 늘 그랬잖아요. 기관 애들은 오래 갖고 있질 않아요. 뭐 사고 팔고 하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98억 정도 이제 팔아치웠고 이제 상승폭을 제한한 거죠. 제한을 했습니다. 지난달 26일인 것 같더라고요. 7만 전자를 돌파할 당시만 해도 뭐 연이은 8만 전자 돌파와 9만 전자 안착까지 기대를 했었어. 주주들이. 빨리 주관전자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다소 아쉽다, 짜증난다, 답답하다 그런 감정들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증권사들은 삼성의 목표 주가를 이제 상향하고 있어요. 상향으로 보고 있고, 현대차증권이 지난 15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거래 확대에 따라서 실적이 이제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78,000원에서
8만 7천 원으로 이제 상인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 그 관련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의 그 엔비디아, 그 엔비디아의 그 AI 반도체 파운드리 수요 증가와 애플의 신제품 효과로 인해서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 그 TSMC의 가동률이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의 엔지니어 부족 심화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거래 확대에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KB증권 또한 이날 삼성전자 12개월 목표 주가를 8만 5천 원에서 이제 9만 5천 원으로 이제 11.8%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KB에서도 2분기 DRAM 출하량이 이제 전분기보다 20% 이제 증가를 해가지고 재고 감소가 이제 시작된 데다가 4분기에는 HBM3 출시로 인해서 올해와 내년 실적 추정치를 이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린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또한 감산 효과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급 개선 영향 때문인지 이제 4분기에는 뭐 DRAM하고 NAND 가격의 상승 전환이 이제 예상이 돼가지고 전망이 돼가지고 21년 3분기 이후에는 약 2년 만에 가격 상승 추세에 진입한 점도 고려했다.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2023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11조 원으로 4.7% 상향하고요.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 역시 41조 원으로 한 20% 정도 올려 잡았습니다. KB증권은 그렇게 잡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16일 전 오늘이죠.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장중에 순 매수로 돌아서면서 2620대로 이제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는 전장보다 17.25포인트 올라서 2625.79에 마쳤고 지수는 전장보다 15.03포인트 높아서 2623.57로 개장을 해가지고 오름세를 유지를 합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홀로 4178억 순 매수했고 지수 상승 이끌었고 개인들 2043억, 기관애들 2147억 순 매도했고 오후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순 매수세로 이제 전환하면서 지수 상승률이 이제 소폭 운전 확대가 된 거죠. 금주 미국의 5월 그 CPI 발표하고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정례 회의 등 대형 이벤트를 거치면서도 코스피가 2600선 아래로 밀려나지 않는 등 비교적 큰 변동성 없이 이제 마무리된 겁니다. 주요 거시경제 이벤트를 소화한 시장이 차주부터는 다시 이제 펀더멘털 변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지난달 중순부터 이어진 지수 상승세 그리고 기술주 쏠림이 따른 단기 과열 부담이 이제 인식되다 보니까 차익 매물 관련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삼성전자 주가는 좀 횡보하더라도 여러분 이때가 기회일 수도 있어요. 너무 좀 우려하지 마십시오. 우려하지 마시고 또 좋은 시기가 옵니다. 참고 인내하는 자만이 그 달콤한 과실, 결과의 맛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